맑은 공기로 가득한 공원에서 흙을 디디는 행복은 서비스. 이곳은 사람도 강아지도 상쾌한 즐거움으로 가득한데요. 엎드려. 옳지. 기다려. 기분까지 좋아지는 건강한 산책. 그 산책을 대신해주는 요즘 뜨고 있는 트렌디한 직업, 도그워커를 아시나요? 드넓은 잔디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 공원은 보는 이의 시야까지 환하게 밝혀주는데요. 추운 날인데 강아지들과 산책을 나온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날 산책 힘들지는 않으세요? 너무 좋아요. 여기는 넓기도 하고 친구들도 매일 만날 수 있고 다른 강아지 보면서 예, 이렇게 뭐죠? 힐링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예, 좋더라고요. 여기 나오면. 그럼요. 이렇게 좋은데 춥다고 집에만 있을 수 있나요? 아, 싱그러운 향기에 기분은 최고. 이런 행복한 산책을 못하면 스트레스 받겠는데요? 산책을 시켜줘야 집에서 승질을 안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산책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나와서 1시간에서 2시간은 산책시키고 있어요. 얘는 그래도 매일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애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데 여기 나오는 애들은 다 행복한 애들이에요. 사실은 매일 나오니까 친구들. 어? 그런데 산책하는 모습이 남다른데요? 천천히. 주변을 살피는 모습도 그렇고 어딘가 품격 있어 보입니다. 네? 줘도 되는데? 줘세요. 간식이에요. 간식이에요? 아시 안 잡아. 멋있는 아시를 보고 관심을 보이시는데요. 잘했어. 건강해라. 감사합니다. 예. 여유 있는 모습을 보니 영국 강아지답게 아주 신사의 품격을 제대로 갖췄습니다. 가자. 보호자의 능숙하고 여유로운 손짓에 아시의 표정이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데요. 옳지, 앉아. 옳지. 신나는 산책을 잠시 멈추더니 어? 어딘가로 전화를 하려는가 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시 지금 산책 잘하고 있고. 안 돼. 안 돼. 오늘도 낯선 사람들 보고 짖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한 30분, 40분 정도 돌다가 집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걱정 마세요. 보호자가 아니세요? 네, 보호자가 아닙니다. 저는 도그워커라고 강아지 산책을 시켜주지 못하는 보호자들을 대신해서 산책을 시켜주는 그런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그워커라는 직업이 있군요. 그만큼 강아지에게 산책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하긴 산책을 못한 강아지는 우울증이 생기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건강도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 도그워커가 필요할까요? 보통 이제 직장인들이고 아침 일찍 출근을 하고 저녁 늦게 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아이들 산책시켜주는 그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집에만 있는 애들은 문제 행동이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산책을 꼭 시켜주셔야 돼요, 보호자님들이. 근데 이제 산책을 못 시켜주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그워커를 통해서 산책을 시켜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다시. 보호자의 출장이나 여행, 과중한 업무로 힘들 때나 아플 때 주로 도그워커를 이용한다는데요. 손! 옳지. 선진국에서는 도그워커가 인기 직업이랍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하니 역시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직업이네요. 가자, 가자.
아무래도 힘은 들죠. 왜냐하면 짓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공격성이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공격성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문제 있는 친구들은 조금 피곤하고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수민 씨는 문제 행동까지 교정해준다고 하니 와, 일거양득입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낯선 사람이 방문하는 거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믿고 맡겨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셔갖고 큰 문제 없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산책을 마치고 발걸음 가볍게 집으로 가는 길. 집에서도 수민 씨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네요. 아주 반가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이 친구는 그 둥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유기견이었어요. 9년 전 여름, 장맛비 속에서 떨고 있던 둥이가 안쓰러워 집안으로 들였고 주인을 찾기 위해 무더니도 애를 썼다는데요. 다음 날 동물병원이랑 이제 애견 그 미용 있잖아요. 그런 샵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전단지를 막 붙였어요. 공고를 붙이고 이 친구 주인을 찾습니다라는 공고를 붙여갖고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 집에 있네요. 주인을 못 찾아줬어요. 이 친구가 너무 흥분도가 높고 그 다음에 다른 강아지를 보면 아빠를 들고 달려들라 그러고 그 다음에 산책할 때 또 끄는 힘이 너무 세갖고 여자 보호자님이 이제 이 친구를 산책시키기가 너무 힘드셔갖고 저한테 산책을 맡기셨거든요. 아, 도그워커를 할 때 만났던 아이였군요. 그런데 왜 수민 씨 집에 있게 됐을까요? 에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 아이도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기가 이제 키우고 있는 거는 좀 너무 욕심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이제 이 친구를 알겠다 그러면은 이 친구의 입양처를 제가 찾아봐 주겠다 하는 도중에 혹시 이 사월이를 제가 데리고 가도 되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보호자님이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아 그러면은 너무 감사하다고. 예전과 다르게 의젓하고 친척해진 사월이는 다른 친구들과도 잘 지냅니다. 고양이 친구들도 있었군요. 어머, 몰라봐서 미안해. 어? 고양이가 한두 마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어쩌다 보니까 길에서 보이는 새끼 고양이들 개 한 마리씩 그 다음에 입양 공고가 올라온 길고양인데 주인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공고를 보고 데리고 온 친구 뭐 이렇게 해갖고 벌써 이렇게 해서 세 마리가 됐네요. 하루 중 가장 달콤한 시간 따뜻한 햇볕으로 한낮의 여유를 즐기는데 수민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와, 수민 씨는 지금 공부 삼매경 피곤할 법도 한데 집중하며 책을 보는데요. 수민 씨, 무슨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나요? 훈련사가 되는 게 꿈인데 제 꿈을 위해서 여러 반려견들을 좀 접하면서 여러 견종들도 접하고 그러면서 경험을 좀 쌓으려고 도그워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반려동물과에 입학했었지만 사정상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수민 씨. 시간이 흘러도 마음에 품었던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오빠의 간절한 마음도 모르고 막내 시기가 슬슬 방해를 시작합니다. 안 돼, 이거. 아이고, 아주 자리를 잡는데요. 놀아달라고 때를 쓰는 시기. 나오라고, 나오라고. 나와, 공부해야 된다니까. 오빠의 간절한 부탁에도 나오라고. 흔들림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중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결국 강제 추방당하는 막내. 귀여운 투정을 부리며 오빠 주변을 맴도는 사랑스러운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나오네요. 어느덧 해는 저물고 사월이와 밤 산책을 나서는 수민 씨. 가벼운 발걸음으로 신선한 밤 공기를 즐기는 사월이 표정이 행복해 보이죠? 사월이 스트레스가 하늘 높이 날아가도록 신나게 뛰고 놀고 장난도 치는 수민 씨의 모습에서 사월이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사월이도 그런 수민 씨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수민 씨에게 눈을 떼지 않고 의젓하게 행동합니다. 어? 이 아이는 아시잖아요. 아씨와 사월이도 서로 반갑다고 인사하는데요. 피곤할 것도 같은데 아씨를 데리고 또 산책을 나왔네요. 그런데 도그 워커로 산책하면서 아씨가 달라진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형견이고 산책량이 많은 견종이어서 집에 혼자 두면 미안하니까 아씨가 되게 사람들 보면 엄청 짖고 경계를 많이 하는데 수민 씨한테 맡긴 이후로 그런 모습도 없어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도그워커로 다양한 강아지를 만나서 경험을 쌓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훈련사가 되겠다는 정수민 씨. 어떤 훈련사를 꿈꾸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아이도 사람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저도 더 노력해서 아이들 건강하게 좋게 산책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좋은 모습으로 아이들이 좋아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훈련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은 생소한 도그워커. 보호자에게는 편안함을, 강아지에게는 건강한 하루를 선물해주는 즐거움이 가득한 멋진 직업인데요. 동물과 함께하는 일을 사랑하는 정수민 씨는 사람도 반려동물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내일을 향해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정수민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